어렸을 때 많이 다녔던 보습학원, 태권도, 합기도, 학원 갈 때 타고 다녔던 학원차 하면 어떤 차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차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 초 흔히 봉고차로 불리던 승합차들이 단종되면서 오늘 소개할 이 차가 그 자리를 몽땅 대체해버렸기 때문인데요. 봉고차, 찝차밖에 없었던 당시 RV 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해 국산 다목적 미니밴의 시작을 알린 차, 최근에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를 연상케 하는 이름표를 달고 미래형 자동차의 라이프스타일까지 어렴풋이 제시하고 있는 이 차, 이번 시간에는 국민 승합차 현대 스타렉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0에서 90년대는 그야말로 원박스카의 전성시대였습니다. 1982년 시행된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각 제조사들이 생산할 수 있는 차종의 제약이 생기면서 당시 소형 트럭과 버스 생산을 맡았던 기아의 봉고가 불티나게 팔렸죠. 포니2 같은 승용차보다 2배 가까이 비쌌지만 당시 국민소득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레저 문화가 발달하는 등 시대가 잘 맞아떨어진 거죠. 대가족이 보편적이었던 당시 가족 구성도 한몫을 해서 패밀리카 수요도 많았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예전에는 뒷좌석을 전부 평평하게 해서 고속도로 갈 때 막 이불 깔아서 누워서 가고 이걸 세이지 포인트로 광고도 하고 막 승용차 타던 집들은 되게 좋아 보이고 부럽고 그랬죠. 이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해제가 되면서 이 시장을 눈독들이던 다른 회사들도 뒤늦게 참전하게 됩니다. 현대에서는 그레이스, 쌍용은 이스타나를 각각 출시하면서 그야말로 전쟁터가 됐죠. 하지만 이 원박스카들은 태생적으로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엔진이 운전석 아래에 있는 캡 오버형, 즉 1톤 트럭에 철판을 덧대 만든 것이나 다름없던 구조는 소음과 진동이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정도로 심했고, 무엇보다 전면 충돌 시 탑승객을 보호해줄 크럼플 존이 없어서 안전성이 취약했습니다. 또 상용차로 여기저기 쓰이면서 자가용으로 쓰기에는 투박해진 이미지도 단점이었죠. 이때 현대차가 1세대 스타렉스를 내놓습니다. 1.5박스 세미보니 스타일의 매끈한 디자인, 승객석과 엔진을 분리한 설계로 같은 엔진을 쓰는 현대 그레이스에 비해 훨씬 조용했고 인테리어도 승용 감각으로 꾸몄습니다. 포터트럭과 다를 바 없던 그레이스의 운전석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났죠. 특히 운전대 각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상용차와 승용차를 구분하는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1세대 스타렉스 하면 항상 언급되는 게 바로 이 미츠비시에서 출시한 델리카 스페이스 기어라는 차. 스타렉스의 베이스 모델이다, 뭐 라이선스 생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자인과 패키징, 컨셉 등 일부만 참고했을 뿐 스타렉스는 현대차가 직접 설계한 독자 개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만 스타일이 워낙 유사하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도 하죠. 당시 출시된 모델들을 살펴보면 특히 현대 기아차가 일본차 업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일본차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오기도 했고요. 원래 잘나가는 친구 있으면 좀 따라해보고 비슷하게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니까요. 지금도 그런가요? 스타렉스는 전장이 짧은 기본 모델과 휠 베이스를 늘린 전보 모델로 이원화했고 7인승, 9인승, 11인승, 화물용 밴까지 준비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켰습니다. CD 플레이어와 AV 시스템, 듀얼 선루프 등 그레이스에는 없던 고급 사양을 대거 적용했고 고급형 RV임을 내세우면서 가격도 좀 더 비싸게 책정했는데도 소비자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또 차고를 높여 사륜구동을 장착한 모델까지 내놓으면서 캠핑, 낚시 등 자연과 함께 레저를 즐기려는 아빠들의 마음을 저격해버렸습니다. 아예 좌석을 떼서 베이스 캠프처럼 개조해 다니시던 분들도 있었어요. 엔진 라인업도 다양했습니다. 포터와 동일한 2.7L 4기통 디젤 엔진을 사용했고 정숙성이 돋보이는 2.4L 가솔린과 2.4 LPG 후에 V6 3.0 LPG 엔진도 내놓았지만 연비가 나빠 판매량은 많지 않았죠. 6기통 LPG 엔진의 가속력은 상당했다고 하네요. 이후 미니버스 시장에서는 현대 그레이스와 기아 프레지오, 쌍용 이스타나 등 원박스카와 경쟁을 했고 나중에 등장한 기아 카니발과는 태동기 미니밴 시장도 함께 나눠 가졌습니다. 2002년 간단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외관을 깔끔하게 손봤고 소렌토에 사용하던 2.5L 커먼레일 디젤 엔진을 장착해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포터에도 사용하는 그 엔진이죠. 2004년 큰 폭의 페이스리프트로 귀여운 얼굴을 장착한 뉴 스타렉스가 출시되면서 스타렉스에게 전공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안전 규제로 봉고차들이 하나둘씩 단종되기 시작하면서 얼떨결에 같은 해 단종된 그레이스의 포지션까지 떠맡게 된 건데요. 막상 원박스카가 사라지자
처음부터 완전한 미니밴이었던 카니발에 비해 승합차에 가까운 스타렉스가 가격도 저렴했고 사람을 실어 나르기에도 편리했죠. 이때부터 교회와 학원, 어린이집, 인력사무소 등에서 스타렉스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민 승합차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시 만들어진 국산차들이 그렇듯 차체 부식이 워낙에 심해서 무지개 다리를 걷는 친구들이 많고 제3세계 국가들로 입양 간 친구들도 많아서 도로에서 예전만큼 많이 보이진 않죠. 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도 힘을 보탰고요. 2007년 뉴 스타렉스의 단종과 함께 2세대 스타렉스가 출시됩니다. 차체가 짧은 숏바디와 롱바디로 나뉘었던 전작과는 다르게 모든 면에서 차체를 키운 롱바디 사양 하나로 통합되면서 앞에 그랜드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유럽 수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외관도 유럽의 상용밴 느낌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때부터 슬라이딩 도어를 양쪽에 달아서 타고 내리기가 더 좋아진 것이 특징이죠. 이전 모델에 쓰이던 2.5L 커먼레일 디젤 엔진을 VGT로 개선해 출력을 높였고 6단 수동, 5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습니다. 차가 더 커지고 무거워졌지만 엔진의 힘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밟는 대로 튀어나가죠. 연비도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함께 출시한 2.4L LPI 모델은 정숙성과 힘은 나쁘지 않았지만 연비가 안 좋아 판매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전통이네요. 혹시 법타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법인 소유의 스타렉스 혹은 법인카드로 기름값 걱정 없는 스타렉스를 뜻하는 말인데요. 디젤 엔진은 시원한 출력으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스타렉스가 많아져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후륜구동에 밟는 맛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빠르게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닌 만큼 운전에 주의가 필요한 차량이죠. 특히 후륜구동 특성상 눈길이나 빗길에 취약하고 무게중심도 높아서 고속주행시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타는 차량인 만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뉴스도 종종 나왔죠. 이런 이유로 지난 2013년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도 110km 속도 제한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과속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는데 자가용으로 11인승 모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고 이건 카니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전한 이동에 도움이 되는 조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쉽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았죠.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110km 넘어가면 매갈이 없이 우웅대는 그 답답한 느낌. 실제로 법 개정 이전에 출고된 차들, 속도 제한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중고차 값이 뛰기도 했어요. 1세대에 있었던 사륜구동은 어떤 이유에선지 출시 6년이 지난 뒤에 추가가 됐습니다. SUV가 다양해진 지금은 1세대처럼 레저용보다는 미끄러운 골목을 누빌 일이 많은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이후 2015년 간단한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내외관 디자인을 깔끔하게 손봤고 배기가스 규제에 따라 요소수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DMB 내비게이션과 통풍 시트 같은 편의 사양을 추가해 상품성도 높였죠. 여담으로 활용도가 높은 차량인 만큼 다양한 특장 모델도 등장했는데요. 1세대부터 있었던 리무진은 물론이고 앰뷸런스, 냉동탑차, 장애인 이동 차량, 레카와 픽업트럭으로 개조되기도 했고요. 집체만한 모터홈 캠핑카가 등장하기도 하고 팝업 루프가 들어간 순정 캠핑카도 나왔죠. 또한 특장 업체에서는 스타렉스의 차체를 늘려 15인승 모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봉고가 단종되면서 15인승 미니버스 시장이 텅 비어버렸고 그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독특하죠. 하긴 대안이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15명을 태우려면 소형 버스인 카운티나 솔라티 같은 대형 밴으로 가야 하는데 이놈들은 가격이 스타렉스의 두 배를 뛰어넘죠. 기동성도 훨씬 떨어지고요. 때문에 예전 봉고차들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에 거래되면서 그 자리를 위태롭게 지키고 있었죠. 최근 르노 마스터버스가 들어와 그나마 해소가 되고는 있는데 이건 또 자동을 안 들고 와가지고 참... 이를 의식했는지 2014년에는 현대에서 어린이 통학용 15인승 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있는 솔라티나 마스터처럼 좀 저렴하게 내놓길 바라봅니다. 2017년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뉴 스타렉스가 출시되는데요. 그레이와 범퍼를 크게 손봐 이전 모델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디자인인지 생뚱맞게도 르노의 패밀리 룩과 흡사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사골 모델이지만 나름 신경을 썼는데요. 기존의 11인승 승합 상용 모델은 외관과 밴으로 유지하고 고급형 모델인 9인승 어반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세금은 11인승보다 더 내야 하지만 2종 보통 자동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고 6명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 차선 혜택과 110km 속도 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죠. 그 중에서도 어반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LED 리어램프와 전용 휠, 전용 컬러를 사용하는 등 일반 모델과 외관을 차별화했고 특히 인테리어를 거의 다른 차 수준으로 꾸며낸 것이 특징입니다. 같은 연식의 같은 차에서 트림에 따라 인테리어가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케이스죠. 최고급형 판매량이 얼마나 된다고
한다고 이걸 따로 만들었나 싶기도 하지만 다행히 고급 택시, 전세 버스 등 비즈니스용 밴으로 좀 팔린다고 하네요. 리무진도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6인승 리무진은 6천만 원이라는 가격에 걸맞게 뒷좌석이 정말 압권입니다. 2세대 스타렉스는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상용 밴인 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때문에 상품성 개선을 게을리한다는 지적도 늘상 받았습니다. 20년 채울 기세인 포토와 함께요. 특히 신형 모델을 내놨음에도 차선 이탈 경고와 긴급 제동 보조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추가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스타렉스라는 이름은 2세대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대차가 스타렉스의 후속 모델을 스타리아라는 이름으로 출시하면서 기존 스타렉스는 단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유리창 면적을 크게 넓힌 디자인이 기존에 봐오던 익숙한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죠. 우주선을 닮은 모양새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컨셉도 막 우주선으로 잡고요. 현대차에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로 변화할 것을 대비해 그 컨셉을 미리 적용했다고 발표했죠. 이런 거라고 하네요. 새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존의 후륜구동 방식을 버리고 카니발과 동일한 전륜구동 방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사륜구동은 그대로 유지했고요. 엔진은 카니발과 동일한 2.2L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됐고 판매량이 저조했던 2.4L LPI는 V6 3.5L LPI 엔진으로 대체돼서 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의 제왕은 이제 스타리아 가스차가 될 수도 있겠네요. 또 수소연료전지 모델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직전 모델인 더뉴 스타렉스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고급형인 라운지와 일반형인 투어러, 상용 모델인 카고 모델로 라인업을 분리해 다양한 용도에 맞게 구매할 수 있게 했죠. 더 커진 차체로 거주성을 높였고 전동식 도어나 2열 VIP 시트 같이 카니발 부럽지 않은 고급 사양도 갖췄습니다. 덩달아 가격도 많이 올랐죠. 새 플랫폼을 탑재하고 서스펜션도 개선해 승차감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타본 사람들은 그냥 기존 스타렉스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숨겨지지 않는 상용 모델의 한계 그런 걸까요? 다만 이전 모델의 단점 중 하나였던 유압식 핸들을 전자식으로 바꾸면서 차로 유지 보조가 가능해졌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한 반자율 주행 장비를 화물용 밴에도 기본 사양으로 탑재했습니다. 그 어떤 차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이 많은 차량인 만큼 주행 안전 장비를 빵빵하게 챙긴 건 환영할 만한 부분이죠. 뒷좌석을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캐빈캠이나 어라운드 뷰 등 고급 안전 사양도 추가해 아이들을 태울 때 좀 더 안전한 차가 된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레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간 차이자 국민 승합차로 자리매김한 스타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지금까지 함께할 일이 많았던 차라 그런지 정감이 많이 가는 모델인데요. 스타렉스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은 스타리아가 어떤 추억을 만들어줄까요? 앞으로도 명실상부 국민 승합차, 국민 봉고차로서 그 위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 100명 돌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